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서 꽂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는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집에 샬롬이라는 시고르 자부종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시고르 자부종은 시골 잡종의 어려운 말입니다. 시고르 자부종. 그런데 참으로 하얀색 강아지인데 귀여운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딱 오는데 그 마당에 갑자기 샬롬이가 꾸역꾸역 하고 토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밥을 많이 급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상하지는 말고 들으십시오. 이 개가 토를 으악 하고 했는데 보니까 모양이 초밥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사료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사람이 먹다 남은 밥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초밥 만든 것처럼 이렇게 그들을 쏙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샬롬이가요, 그것을 너무도 맛있게 다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마, 제발 하지마 하는데도 얘가 멈추지 않고 그것을 모두 먹더라고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 본능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게 문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바로 딱 이 지혜자가 말하는 미련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 성령이 임재한 삼손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선물이죠.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존재적인 거예요. doing과 being, 그 차이인 거죠. 얼마든지 잘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겸손과 절제가 결여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겸손과 절제가 없으면 아무리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 행위, 곧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통해서 아,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이 있는 관계, 즉 기도와 말씀을 읽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삶의 인격으로 뿜어져 나오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디 성경에서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얼마든지 능력은 좋은데, 은사적 능력이 있는데 거룩함과 절제, 사랑, 인격이 결여된, 곧 성령의 열매가 결여된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크리스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요, 은사는 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의 이러한 문제들,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거나 성장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냄비에 찬물을 담그고 개구리를 던져놓으면 개구리가 아주 편안하게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다 군불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 뜨뜻해지면서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요, 앞에 있었던 사건들과 뒤에 벌어질 사건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삼손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이죠. 삼손은요, 블레셋의 가장 최남단인 가사 지역까지 갑니다. 가사 지역은요, 얼마 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가자 지구, 지금의 가자 지구 딱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블레셋의 가장 끝부분이었습니다. 본래 블레셋은요, 다섯 개의 족속이 합쳐진 연합국이에요. 그 중에서 가사는요, 그 블레셋의 수도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삼손은 그곳에 가서 다른 중요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창녀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매복해 있던 병사들을 유유히 따돌리고는 그 가사의 성문을 빼가지고 통째로 뽑아들고 헤브론 산까지 그 성문을 옮겨놓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삼손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삼손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삼손의 운명과 관련된 단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운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요, 1절에 나와 있는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삼손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는 거였어요. 눈으로 보는 거. 그의 죄는요, 대부분 그가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블레셋에 가서 한 여자를 봤더니 포도나무를 보고 꿀을 보고 사자를 보고 그 꿀을 떠먹고 이게 모두 다 보는 거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 역시도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게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보암직했다. 먹음직스러웠다 그랬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앞으로 내 삶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범죄자들의 대부분은요, 범죄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인터넷에서 그걸 검색해봐요. 그걸 보고 다 검색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에 옮깁니다. 보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여러분 보통 우리 자매님들 뭘 자랑합니까? 나는 눈이 어때요? 높아. 내 수준은 높아.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남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이 높은 거 우리가 자랑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래요. 죄. 나 수준이 있어. 이래봬도 내가 파라꾼 출신이야.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높은 것도 죄라면은 눈이 보는 것 역시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현대는요, 오늘날 시대는요, 거의 미디어 중독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미디어에 중독돼 있어요. 그렇죠? 잠시도 손에서 셀폰을 놓지 못하면 이미 중독되신 거예요. 이미. 2023년 데이터 리포탈의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인 평균 하루에 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게 몇 시간 될 것 같습니까? 평균 2시간?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평균 7시간 4분이래요. 평균이요. 물론 요즘 전자기기를 통해서 예배, 지금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기 오지 않고 라이브로 예배하는 분들 계셔요. 좋죠, 뭐. 유용하죠. 예배할 수 없는 장소에 갔는데 그래도 이 통신이 돼서 예배할 수 있다면 좋죠. 찬양 듣고, 설교 듣고, 좋은 강의 듣고, 뉴스 보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예능 같은 거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걸 통해서 그렇지 못한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듣는 경우도 허다하죠. 요즘 한국에서는요, 청소년들이요, 셀폰을 통해가지고 도박을 하는 게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벌써 몇만 불씩 빚을 지는 빚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에게 있어서 큰 삼손의 운명을 예고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2절, 3절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일까요? 총 네 번 나옵니다. 찾으신 분은 외쳐보십시오. 밤이에요. 밤. 밤중에. 밤새도록. 밤중에. 밤이 2절에 네 번이나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요, 바로 삼손의 상태를 보여주죠. 삼손이 지금 창녀를 언제 찾아갔어요? 밤중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주로 언제 벌어집니까? 밤중에.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가 언제 벌어집니까? 밤중에.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뭐라고 했듯이 Sunny Boy, 빛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매우 어두운 밤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삼손의 앞날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매우 어둡다라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불 꺼진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밤새 인터넷 뒤적거리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새 날이 점점 밝아지더니 새들이 짝짝 짝짝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그 새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보람된 밤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이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이 한국 사회는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드라마 VHS 비디오에다가 녹화된 거를 이렇게 빌려다 보는 게 그렇게 꿀잼이었다면서요. 그런데 한꺼번에 남들이 볼까봐 얼른 20개를 빌려왔어요. 그걸 딱 쌓아놓고 아 좋다 하면서 이제 하나를 넣고 오늘은 1편만 보고 자야지 하고 하늘을 비디오를 딱 틀어봐요. 그런데 이 드라마 찍는 인간들이 꼭 어디서 끊습니까? 너당 이럴 때 끊잖아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안 되겠다. 2편만 보고 자자 하고 2편 보다가 그러다가 새 소리가 짹짹짹짹 나면 엄마 밤새 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요 더 무서워요. 옛날에는 그 뭐 돈 하나씩 주고 다 빌려야 됐고 막 비디오 이렇게 해야 됐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그냥 아이패드 하나에서 넷플릭스 가입만 하면요 모든 전 세계 영화 모든 드라마 요즘엔 또 미국의 한국 드라마까지도 다 들어와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몇 불만 내면은 무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편만 봐야지 하고 딱 눌렀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한국인들의 장점이 뭐예요? 시작하면 뭐 해야 돼요? 끝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화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명을 끄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분에게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조명을 끌 때는 잡시다. 우리는 여기서 삼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삼손은 왜 가사까지 갔을까? 뭐 장녀랑 놀러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장녀가 그러면 꼭 블레셋에 있는 그 최남단에 있는 가사에밖에 없었나? 아니죠. 그가 거기 가서 한 일은 창녀 하룻밤 지낸 것밖에 없어요. 그 이것은요, 가사까지 간 삼손의 심리는요, 허세예요. 만용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냥 즐기러 자기를 죽이려는 적국의 수도까지 홀로, 혈혈단신 혼자 간다. 뭡니까? 너무나도 허세죠. 교만이죠.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허허,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팀 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교만함, 자기의 힘 때문에 능력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다음, 삼손은 왜 가사의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헤브론산까지 옮겼을까요? 여기 먼저 이 답을 하기 전에 어떤 학자들은 왜 경비병들은 문짝을 뜯어내는 삼손을 죽이지 않고 가만 놔뒀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경비병이에요. 죽이려고 숨어있는데 삼손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문을 잡더니 막 뽑아버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야죠. 그걸 죽이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아니, 문짝을 뽑는 괴물 같은 인간을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겠죠. 꾹꾹꾹.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 유다의 수도격인데요. 헤브론산까지 거리는 40에서 약 50마일 거리예요. 여러분, 40, 50마일 거리 그냥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짊어지고 삼손이 헤브론까지 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 산이 유다에 있는 헤브론 산이 아니고
가사 지역 앞에 보면 동네에 앞산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놓은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 해석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는 그러면 성문 뽑아가지고 자기 집 앞에는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삼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갖다 놓냐 멀리 갖다 놓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삼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이 그렇게 구태여 멀리 헤브론까지? 그거는요, 중세시대든 고대든 성문은 뭘 상징합니까? 그 성읍의 힘과 능력과 그 국력을 상징하는 게 그 나라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삼손이 뽑았다는 것은 블레셋 국가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게 바로 헤브론산까지 옮긴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삼손은 처음으로 사사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그래서 여러 문학의 모티브가 되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드릴라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음탕한, 연약한 또는 삼손과는 반대되는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삼손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이름의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4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사랑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진짜 삼손과 드릴라는 서로 사랑한 사이였을까요? 삼손의 사랑이 진짜 우리들의 건강한 부부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요, 예전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삼손의 첫 번째 결혼과 같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적인 사랑이었어요. 삼손은요, 성적인 쾌락과 그녀를 통한 일종의 스릴, 모험을 즐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 엑스스포츠라는 거 아십니까?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신종 스포츠들이에요. 예를 들면 윙슈트라는 거 아십니까? 요만한 낙하산을 등에다 메고 특수한 옷을 입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산은 같은 데서. 그런데 보면은 그 윙슈트는 보면 옆에 이렇게 날다람쥐처럼 옆에 약간의 첫 날개가 물갈기처럼 달려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연 활강하는 거예요. 글라이드처럼. 그런데 그 속도가 몇백 킬로라고 합니다. 안전장치는 딱 헬멧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속도로 내려가다가 이런 아치, 바위 아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치의 좁은 한 3미터, 5미터 되는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래요. 사격으로 치자면 뭐 몇 미터 거리에서 그 중심 10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슉 내려가다가 조금만 방향 틀어지면 어디 부딪혀요? 기둥에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못해서 한다리죠. 이게 일종의 위험 중독인 거예요. 스릴 중독인 거예요. 반면에 드릴라는요, 삼손을 통해서 1억 천금을 노리고 있죠. 블레셋 5개 연합국은요, 드릴라를 찾아와서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낸다면은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은 1,100개는요,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블레셋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섯 개의 나라가 합쳐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500개의 은을 주는 거고요. 그 무게는 300kg이 넘는 거예요. 그 액수로 따지자면은 10년의 연봉도 넘는 그런 액수라고 합니다. 뭐 단순히 계산해도 뭐 100만 불, 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러한 돈이 되는 거죠. 동시에 그녀를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방백, 즉 고위 관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삼손만 잡아주면은 돈과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매우 변태적이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가요, 삼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 힘의 근원이 뭐야? 어떻게 해야지 그 힘을 없앨 수 있어? 이 드릴라는 여자는요, 진짜 얼굴에 철판 깐 여자예요. 보통 여러분이 드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손, 쌤쌤 이러면서 뭔가 좀 돌려서 얘기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직진이에요, 직진. 너 어떻게 해야지 죽일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누구예요? 삼손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죠. 아, 이 여자는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야죠. 그런데 첫 번째는 좀 이상한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거에서만 세 번을 그녀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눈치채죠? 알죠? 아, 이 여자가 나를 잡아서 팔려고 하는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삼손은 그녀를 떠나잖아요. 도대체 왜? 왜 도대체 삼손은 알면서도 드릴라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그의 자만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이 쉽게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 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만큼은 내게는 도전이 안 돼. 날 넘어뜨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 그 문제로 그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 역시도 지혜자와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그런즉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의지나 자신감이나 우리의 힘으로 통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요, 삼손이 드릴라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요, 이미 중독이 됐어요.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녀가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드릴라에게 중독이 됐는지, 아니면 성 중독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위험한 스릴을 즐기는 게 중독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삼손은 그 상황 자체를 너무나도 즐기고 있어요. 막 그걸 하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위험에 처할 때 막 더 짜릿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태적 사랑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는데?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이미 내가 중독된 상태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처음 두 번 드릴라가 물었을 때는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죠. 뭐 새 활줄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새 밧줄로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세 번째는 좀 심각해요. 왜 심각합니까? 그렇죠. 정답에 가까워졌어요. 머리털까지 왔어요. 원래 비밀이 머리를 안 자르는 건데 그 근처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미 삼손은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본인만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은요, 전갈을 태운 개구리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전갈과 개구리라는 이 이야기는요, 작자 미상의 우화예요. 이솝우화는 아니고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난 교훈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전갈이 강을 건너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갈은 수영을 못하잖아요. 마치 그런데 강가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갈이 개구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나 좀 태워서 저기 좀 건네다 줄래? 여러분이 개구리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미쳤냐? 네가 독침으로 나 찌르면 죽는데 내가 뭘 믿고.
그랬더니 정갈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논리적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생각해봐. 네가 날 태웠어. 근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너를 독침으로 콱 찔러봐. 그럼 네가 죽겠지. 그러면 헤엄 못 치는 나는 어떻게 되겠어? 같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찌를 일은 절대로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개구리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럴싸하거든요. 맞거든요. 어, 그래? 오케이. 도와줄게. 개구리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강 중간쯤에 왔는데 갑자기 정벌이 개구리 엉덩이를 독침으로 확 찌르는 거예요. 개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몸이 굳어가면서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보면서 정갈한테 도대체 왜?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갈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전갈이야. 내 본성이 원래 그래. 그러면서 개구리와 정갈이 같이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함께 죽기를 원하는 존재이고 그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원래 사탄은 이미 지옥으로 가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지금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떻게든지 지옥에 같이 갈 길동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자기가 지옥 가는 게 억울해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찾는 전갈과 같은 존재. 그리고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이 바로 개구리와 같은 존재. 그리고 그 개구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 이 유혹의 문제,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삼손의 그 큰 힘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해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치유 목회 상담가인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정택의 목사님에서 목사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심지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허무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러한 신앙적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가보고 금식기도도 하고 뭐 오만 거지를 다 했지만 다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요. 마지막 방법으로 나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한국의 섬이 있죠. 뭐예요? 소록도라고 하죠. 소록도라는 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수요 낮 기도회가 시작이 됐대요.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기도는 나오지 않고 속만 타들어가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아주 울부짖으면서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울며불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대요. 아니, 이 문둥병 환자만 가득한 이 소록도에 도대체 누가 저런 기도를 하는가? 혹시 여기에 봉사하러 온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신가? 아니면 나처럼 방문한 그 누군가인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기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눈을 뜨고 뒤돌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뒤에는요.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몰골을 한 문둥병 환자 노인이 울며불며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이미 머리털은 다 빠지고 코는 문드러져서 이 코가 휑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얼굴. 또 눈은 이미 다 이렇게 쳐져가지고 눈의 이 꺼풀 위아래가 붙어있을 정도로 망가진 얼굴이었어요. 거기다가 하염없이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을 훔치는 손가락은 이미 다 문드러져가지고 짧게 된 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순간 그 모습을 본 순간 정 목사님의 이 깊은 곳에서부터 갑자기 무엇인가 올라오면서 피를 토하는 듯한 통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을 마치 상처 입은 한 마리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목사님은 정신없이 기도를 하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아까 자기가 봤던 노인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 사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자기가 눈을 뜨니까 그제서야 휴 하면서 안심이 나는 듯이 가시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노인을 불러 세우고는 그렇게 두 분의 대화가 시작됐고 일주일인가 2주일을 그 노인의 방에 함께 기거하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르신,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렇게 답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아내, 부모마저도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곳 소록도로 들어오는데 오직 한 분만 나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해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예요. 우리의 죄악과 유혹을 이기고 절망과 탈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입니다. 정 목사님 역시 그 노인분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라 울며 불며 그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삼손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었던 죄의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지도록 지어졌어요. 사랑에 빠진 자는요 삼손처럼 그 사랑에 중독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 무엇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면은 여러분 무엇에 중독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예수께 중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왕 사랑에 빠질 거면은 유튜브나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예수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좋다. 나는 이 미친 사랑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극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간절하게 원함으로 모든 죄와 고통에서 해방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실제적인 대안을 알려드리면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고요. 새들백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이 현대인들이 워낙 많은 중독과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캠페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리커버리인데요.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8개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제가 첫 번째 원리를 읽으면 밑에 것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원리 인식하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으며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마지막에 아멘 하고 외칩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 진심으로 믿으라. 아멘. 제 세 번째 원리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아멘. 네 번째 원리 솔직하게 점검하라. 참자에게 고백하라. 아멘. 다섯 번째 원리 기꺼이 순종하라.
내 인격의 결점들을 제거하실 때 겸손히 순종하라. 아멘. 여섯 번째 원리, 평가하라. 단 예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이다. 아멘. 일곱 번째 원리, 확보하라. 행할 능력을 얻으라. 아멘. 마지막 여덟 번째 원리, 드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으라. 아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